남은 것 주인을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코스만 파고들다가 오늘 냉장고까지 파고들려고 나왔습니다. 슈터트랙 네. 선수 박윤기입니다. 야, 인코스만 파고들다. 네. 아, 냉장고도 파고들다. 박윤기. 이건 뭐예요? 네? 이건 네, 파고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파고, 파고 이렇게 파는 거 아니야. 인코스. 쌈박한 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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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밥. 쌈밥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 채소랑 같이 싸먹는 걸 많이 좋아하는데요. 어. 우렁 쌈밥밖에 안 먹어봐서 좀 다른 쌈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오. 네. 아주 새로운 쌈밥 요리 원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저 인코스로 파고들 술안주. 이제 시즌도 끝나고 술을 좀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를 하려고. 오. 네. 예, 예. 네. 아, 아, 생각만 해도. 자, 그럼 지금부터 예, 빙상 위의 아이돌이지요. 예, 우리 빙탄소년단 곽윤기 선수의 냉장고를 저희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로 생활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고양시청 숙소에서 네. 지내고 있고요. 집은 이제 종종 가는 네, 한 30분이면 가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이거 숙소에서 갖고 온 냉장고예요? 아니면? 아니야, 이거 집 냉장고예요. 아, 집 냉장고. 네. 아, 집 냉장고예요? 네. 집은 아까 저 파주라고 했죠? 네, 네. 아, 파주. 그럼 어머니 냉장고. 그러네요. 네. 갈 때마다 어머니 좋아 하시겠어요? 네. 오기 전에 좀 전화 좀 미리 달라고 엄마가 하세요. 그래야 준비를 하니까. 아들이 올 때하고 아들이 없을 때하고 냉장고 상황이 좀 다른가 봐요. 여동생이 있는데 네. 여동생 얘기 들어보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언제 오냐고 문자도 막 갖고 네. 오고. 오빠 언제 와? 고기가 지금 다키기 좀 더. 이제 와야 될 때가 됐다고. 네. 언제 오냐고. 속상하다, 여동생. 아들 또 힘들게 운동하고 있으니까 네.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자, 과연 어떤 재료들이 있을지 곽윤기 선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아유. 어머니 역시 예, 연락 받으시고 꽉꽉 채우셨네요. 아니요, 네. 반찬통들이 뭐 개조하고 있어요. 다 일렬. 네네네. 아, 이거네. 스케이트 타고 있네. 네, 타고 있네, 지금. 야, 정말. 냉장고 정리를 너무 과하게 하셨는데? 평소에 보던 거랑 좀 다릅니까? 못 알아보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 홍삼 눈에 들어옵니다. 네. 홍삼. 우리 팀 후배 어머니가 챙겨주셨어요. 네. 아, 그럼 어머님이 챙겨주셨나요? 아니요. 전주꾼이신가요? 아니요. 고등학생 후배. 아, 네, 어머님이 챙겨주셔서. 아, 그래요? 아, 홍삼 말고는 보양식은 없는 것 같네? 특별히 보양식 안 먹어요? 아, 저는 밥을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밥을. 섭취로. 네, 밥을 제대로 먹자라는데. 네. 밥심으로.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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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까? 아, 두부 좋죠. 아, 두부 좋죠. 아, 두부 좋죠. 예, 예, 예. 아, 두부 좋죠. 자, 그리고 요거트. 아, 요거트 거기 중요한 칸이에요. 아, 중요한 칸입니까? 제가 변비가 있어요. 예. 완전 심해서. 아, 잘 먹어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도 시합 들어가기 전에 몸이 무거울 거 많이 비우고 나가거든요. 네. 아, 근데 스케이트도 그 차이가 있지 않아요? 네. 사람마다 다른데 네. 저는 무조건 먹고 비우고 가야 돼요, 저도. 그래야 네. 좀 가볍지 않나요? 물어보고 네. 싶어가지고. 그리고 샤워까지 하고 가야 돼요. 개운하고 기분도 좋아져요, 하고 나면. 네. 요쪽도 곽윤기 칸입니까? 사탕! 아, 거기 초콜릿. 제 칸이죠. 초콜릿 제 칸이죠. 아, 진짜 단 걸 좋아하는 거야. 네, 단 거 좋아해요. 근데 운동선수들 시합 때 바나나나 열량 채우려고 초콜릿이나 그렇죠. 이런 거 먹으니까. 순간적으로 힘쓰려고 많이 네. 먹죠. 네. 어? 왜요? 어? 뭐지? 야, 이거 지금 이거 초콜릿인지 사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아, 초콜릿 같다. 예. 윤기 오빠. 윤기 오빠. 잠깐만. 윤기 오빠 하트. 윤기 오빠? 네네네. 글씨 좀 한번 좀 대필해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아, 잠깐만. 그 쓰기 전에. 이거 본인이 준 거 맞습니까? 쓸 필요 없죠. 아닌데, 글씨가 비슷해요. 아, 잠깐만. 아니, 써봐봐요. 그러면 안 준 거 아니라면 써봐. 아, 조금 큼직하게 한번 써봅시다. 예. 하트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트 한번. 잡아왔어, 잡아왔어, 잡아왔어. 아니야. 잡아. 야, 이거 거의 뭐. 자, 풍악. 오. 거의 뭐. 자, 풍악. 오. 똑같아. 야. 오. 누가 봐도 똑같지 않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이러지 맙시다, 우리. 진짜 안 돼. 네? 그럼 이건 누가 준 건데요? 이건 누가 줬어요? 그 이제 링크장에
경기 응원해주신 아, 팬이. 팬분들이. 네. 뭐 빙상장에서는 유니폼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과연 금방 아는데 밖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닐 때 알아봬요? 지하철에서 한번 네. 알아봐 주셨는데 원래 지하철은 핸드폰 하느라 바쁜 장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알아봐 주시고 갑자기 자리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자분이셨습니까? 네. 아, 근데 운동선수한테 자리를 주셨죠. 네. 두 다리가 제일 멀쩡한데 바로 비꼈어요. 이러시지 마시라고. 아유, 우리 윤기 오빠 사랑 많이 받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 칸에 아, 나오네요. 고기 나옵니다. 아, 고기. 고기까지. 삼겹살. 이건 스테이크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저 우리 아들 와야 채워지는 공간인 거죠. 네. 네. 평소에 없는 것들이에요. 평소에 없는 고기들. 아들이 온다 그러면 어머니가 빨리 시장 가가지고 고기를. 동생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네. 오빠 빨리 와줘요. 그 그냥 노른자에 흐트려가지고 그냥 살짝 섞으셔가지고 밥이랑 달래랑 저 육회랑. 같이 하면은 조합이 괜찮습니다. 또 두께 좀 마음에 드십니까? 일단 먹어볼게요. 부드럽다고 하셨으니까. 야, 이 정도면 육사심인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두껍게 썰려 있어요. 기름으로 쓰기로 산 겁니다. 자, 워낙 쌈을 좋아하는 우리 강희 선수. 밥은 조금만 딱. 그렇죠. 자, 그리고 육회. 육회 듬뿍. 거기다 달래무침? 달래무침. 달래무침. 아, 푸짐하네요. 어, 저게 어떻게 들어가? 오, 너무 크다. 야, 오. 저 정도면 햄버거만 한데. 그러게요. 가능할까요? 자, 먼저 냉쌈. 자, 먼저 냉쌈. 잘 드십니다. 야, 입 되게 크네. 그러게. 남는데 지금 보니까. 네. 아, 적어 보이는데 여유 있게 들어가네요. 과연 어떤 조화가 나올지. 네네. 맛이 좀 느껴지시는지요?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요? 네. 진짜 맛있어요. 고기 안 질리는 게입니까? 전혀 너무 부드러워서 고기가 커서 아 좀 뭐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이야 신기하네. 벌써 다 먹어. 다 먹어요 벌써? 네. 금방 넘어가네. 네. 부드러워서 쑥쑥 넘어 싹싹 넘어가는데요. 달래무침은 좀 어때요? 아 이것도 딱 좋아요. 매콤한 정도도 너무 좋고. 네. 제가 좀 짜고 이렇게 맵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되게 알맞게 좋은 것 같아요. 이야, 일단 냉쌈은 성공. 온쌈 한번 먹어봅니다. 온쌈. 온쌈은 사실 밥을 같이 드시지 마시고 그냥 저 튀김과 달래만. 네, 골뱅이 튀김 골뱅이하고 달래무침하고. 두 개 갑니다. 두 개 쌈. 역시. 아 이게 저 달래무침이 맛있나 봐요. 아유 맛있어요. 그 맛을 보더니. 네. 자, 요것도 큼지막하게. 아우, 입이 진짜 크네요. 이렇게 들어가네. 감동하네. 들어가네. 뭐, 걸리지 않고 들어가네. 온쌈 맛은 어떤지 일단 궁금합니다. 냉쌈 합격이었고요. 네. 얘랑 매력이 달라요. 어디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되게 괜찮았어요. 골뱅이를 튀겨서 고소함도 더해졌고, 쫄깃쫄깃한 맛도 좋고, 처음에 쌈의 아삭함으로 시작해서 튀김 옷을 아삭 씹히고 그 안엔 또 쫄깃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의도를 파악한. 아 그런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예. 야. 그 오이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요? 예, 그렇게 돌아가시면 마지막에 고기.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첫 번째 거는 골뱅이, 된장. 네. 그건 이제 오이가 쌈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오이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초록색 쌈밥을 먹어봅니다. 자, 이거 어떤 맛일지. 밥에다가 저 골뱅이 된장을 넣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첫 맛이랑 씹을수록 이게 고소한 게 계속 올라와서 오이를 같이 먹어서 그 골뱅이 약간 그 비린 게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잡아줬구나. 네. 아, 노란색 갑니다. 노란색. 네네. 노란색은 좀 튀기신 거죠? 예. 감자 같이 곁들여서 드십니다. 아,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요거 괜찮겠는데. 자, 이게 15분에 이렇게 다섯 가지를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밥인데 양식을 먹는 느낌이에요. 좀 양식이요? 좀 감자 맛도 나고 오독오독 터지는 느낌이 있어요. 밥 먹는데 재밌어요. 중간에
목이 조금 뻑뻑한지 부추사골 된장국을 목 맛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타이밍에 목이 뻑뻑한지. 야. 두 사이에 어쩌지 맛이 특이해요. 계속 특이해요? 예, 네, 약간 스프 먹는 느낌. 아 습을 먹는 듯한 느낌? 네. 어 한식 셰프인데 사골 된장국을 오륜기 자체가 세계 전 세계인들을 뜻하잖아요. 네. 다채로운 맛이 이렇게 섞여 있는. 어, 아 동서양 막노라고 전 세계 인류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물론 한식도 좋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예요? 안에 뭐 빨갛게 뭐가 나오네. 예, 그게 아까 그 저희 맛봤던 소금이 냉장고에 있었 맛병 동시야. 예. 아 그때 은근히 맵던데. 아, 요거 맛있겠는데, 요거는. 요게 좀 뭐, 요건 바로 뭐 한국 사람들 거거든요. 요거는 뭐. 틀림없죠? 네. 어머니 손맛이 난 게 네. 이게 밥, 여긴 밥이 없는 거죠. 그건 두부. 네. 네. 입에서 다 아주 녹는 느낌 나서. 네. 야, 근데 이거 두부 사이에 이걸 어떻게 넣었죠? 아, 이렇게 뭉쳤습니다. 두부를 위생장 이렇게 해서 뭉치는 거구나. 아, 이거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검정색 갑니다. 예, 예. 검정색은 이제 짜장. 짜장. 예, 아까 춘장 있었죠? 춘장. 예. 아, 그럼 요것도 뭐 거의 짜장밥이죠. 그렇죠. 춘장은 아. 거기 쌈채소 같이 이렇게 싸서 드시면 거기 밑에 깔아놨거든요. 아, 밑에 예. 깔려있는 쌈하고? 예, 예, 예. 아, 밑에 깔려있는 쌈으로 싸서 먹는 겁니까? 예. 자, 자, 이거. 일단 싸서 먹습니다. 네네네. 깻잎이랑 같이 싸서 먹는 그렇죠. 것 같아요. 겨자 잎. 겨자 잎. 겨자 잎. 겨자 잎. 겨자 잎. 약간 겨자 맛이 확 나요. 네. 거기 맞춰서 났다고 하면 맛이 잘 맞겠죠. 자, 쌈이랑 싸서 먹겠습니다. 네. 요건 어떻습니까? 전에 먹었던 게 좀 자극적이고 아, 이래서 아, 맛이, 아, 맛이 조금 덜 엮여지는 것 같아요. 네. 살짝? 오, 아, 앞에 게 좀 아마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에 먹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순서가 지금 잘못될 수도 있겠네. 순서가 이쪽으로 갔어요. 빨간색 안쪽에 들어있는 건 저 뭡니까? 고추장을 좀 섞어가지고요. 고기 쌈밥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 육회 쌈밥. 야, 오링이 중에 붉은색. 자, 어떤 맛일지. 맛 좋아요. 약간 초밥 먹는 느낌이었는데 예. 와사비랑 간장 대신 안에 고추장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고 예. 맛있어요. 이거 춘장이랑 같이 먹었던 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거 먹으니까 이 순서로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자극적이고 아. 또 새로운 좀 맛도 새롭고 예. 순서가 맞네, 그러면. 네. 이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번이 유현수 셰프. 2번이 김풍 작가입니다. 눌렀습니까? 네. 네, 눌렀습니다. 눌렀습니다. 박윤기 선수의 선택을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김풍 작가가 이번에 처음 선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현수 셰프가 연패 탈출에 성공했을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박윤기 선수의 선택 누굽니까? 누굽니까? 쌈밥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두 음식 다 너무 훌륭했고 네. 처음 이게 김풍 셰프님 음식 먹었을 때 사실 아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결정할 정도로 해야 되겠구나, 이거다. 결정할 정도로 맛있었는데 네. 이제 유현수 셰프님 이제 음식 먹으면서 그 중간에 있던 그 어머니 고추장 그것 때문에 아, 네, 거기서 확 마음이 쏠려갖고 확실히, 예, 확실히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역시 오늘 잘 이용했네. 아, 그러니까. 네. 우선 기쁘고요. 오늘 드신 음식이 2020년 베이징 대회에서 좋은 성과로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